2000년대 가장 큰 재난 중 하나라면 바로 동남아시아 지진해일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진해일이라는 사고에 대한 지식도 전무했던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함께 대응 요령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특히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항시 지진해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1시간에서 2시간 후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됩니다. 해안 지역의 주민들, 관광객들은 경고 안내를 받은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합니다. 수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즉시 멈추고 주변의 높은 지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멀리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 경우에 따라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것으로 이동합시다. 목조주택은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 벽돌이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합니다. 지진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지진의 일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해안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나 해안가로 물놀이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